궁금한 거 모셔 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3탄 레니 L50H의 마지막 시간으로 할로우 바디와 슈퍼 스탯을 연결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깁슨의 ES335와 슈퍼 스트랫을 사용하여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 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와 크랭크업 된 상태의 클린 앰프 게인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은 벌써 세 번째 특집으로 이루어졌는데 추후에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스트랫, 텔레, 레스폴, SG, 할로우 바디, 슈퍼 스트랫 등 다양한 기타 사운드를 한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시연 영상도 제가 따로 모아서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프 사운드, 크랭크업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니면 자신의 기타와 자신이 생각하는 브랜드 앰프 궁합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앰프 맞아요. 라이브러리 특집 꼭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이전에 저희가 메사북이라든지 이 오렌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특색이 강한 앰프였어요. 오늘 저는 이제 뭐냐면 슈퍼 스트랩부터 할로우 바디 그리고 험버커 타입의 SG 레스폴 팬더의 스트랩 등 어떤 기타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앰프다라는 결론이 오늘로써 나네요. 그러니까... 레이니의 이 L50H 앰프가 그렇죠. 이게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 과연 이게 뭐 앰프가 뭐가 좋니 많이는 사실 의미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이니 앰프가 제가 놀랬던 것은 참 그 기타를 딱히 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제 서로 친화력이 좋은 앰프가 아닌가. 사실 뭐 국민 앰프가 어쨌든 팬더 마샬이잖아요. 근데 사실 마샬 요즘 마샬이 좀 다루기가 좀 그렇게 쉽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너무 까끌까끌하고 네. 너무 쏜다라는 느낌은 사실 많이 들다 보니까 요즘 저기 마샬에서도 예전에 이제 클래식 시리즈를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내고 네. 요즘에 이제 가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제 레이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뭐 헤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작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앰프에 굉장히 양질의 저는 좀 클린톤이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제 6개의 기타를 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래도 뭐 어떤 기타가 톤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 시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은 팬더의 스트랩과 텔레 아니면 깁슨의 레스폴과 SG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제가 메사북이라든지 오렌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특색이 강했던 앰프였었기 때문에 이 335랑 잘 맞으면 슈퍼 스트랩과 충돌이 일어나고 슈퍼 스트랩과 잘 맞으면 335와 충돌이 일어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335와 슈퍼 스트랩 어떤 것을 물려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335와 슈퍼 스트랩에 점수를 좀 주고 싶네요. 네네.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이 앰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정말 친화력이 좋다. 맞습니다. 자신의 악기를 해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편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연말에 네. 필요하신 분들 이 연초가 됐겠네요. 나가는 시점이면 방송하고 연초가 됐겠군요. 하여튼 이제 연말 정산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 그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이게 올라갔고 예산 그게 올라가지 그쵸, 않겠습니까? 이번에 노후된 장비들 바꿔주시고요. 학교도 이제 좀 있으면은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대학교 실용음악과 아니면 혹은 모든 대학교 동아리 예산 넣으셔서 앰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총 씨 영업해야겠네요. 모르겠어요. 이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품절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것 같긴 해요. 수량이 많지 않기 많지 때문에 않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수량이 떨어져 홈쇼핑처럼 수량이 떨어지면서 빨리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품절이 걸려 있으면 놀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코멘트를 한 부분.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에 팔려도 그 가격 충분히 가치 있는 사운드를 연출해 주지만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아마 우리 회사 식구들 중에서 누가 한명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에요. 듭니다.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앰프를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광호 모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